샬롬. 아내는 오늘도 힘들어한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의 일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다. 미움, 원망 이런 생각들. 그리고 최근에 또한 가족 문제로 인해서 더 골이 깊어진 것 같다. 그래서 가족의 누구를 얘기하면 아내는 그 연관된 내용을 깊고 깊은 곳에서부터 꺼내어 또 화를 낸다, 성기를 낸다, 끄집어내고 끄집어낸다 자꾸. 정말 안타깝다. 미움, 원망이 내 입으로 나오는 그 자체도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거를 해결해야지 아내가 살수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 영의 지식을 조금만 알았으면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런 영의 지식을 알지 못한다. 좀 깊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 아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미운 원망을 하면 나중에는 몇년 후에는 결국은 여기저기 아플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듯이 많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결국은 오늘 이틀 정도를 그런 화를 참지 못하고 입 밖으로 내뱉어서 집에 퇴근할 때 여기저기 아프다고 얘기한다. 안타깝다. 하나님의 지식, 영의 지식을 조금 더 알면 좋으련만. 또한 내가 아내에게 영의 지식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조금씩 얘기를 한다. 아내 몸에 사단마귀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고 발짝 뛸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본다. 이런 안타까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한다. 아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